들어간다. 자, 못 해보신 거 한번 해보세요. 8. 지금 그거 못 해보셨어요, 예전에? 그거 할 때 아프시고 졸렸어요? 근데 지금 안 졸려요? 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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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만족했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눈은 어떠세요?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원 받을 때, 10이면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0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10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죽어라, 막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지 말고, 체크하면서. 그러면, 받는 사람도 믿음이 올라가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지금 좋아하셨나요? 3이 남았다 이거죠. 3이 아직 더 나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니, 10이 안 좋은 거예요. 제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3까지 떨어졌단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 지금 어때요? 5분도 기도 안 했어요. 자, 우리 지금 같이 여러분이 합하니까 빨리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주파수가 또 강하잖아요. 저 혼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도 할 수 있어요. 자매는 나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 안에 성령의 주파수가 올라가. 그럼 이 성령의 주파수가 올라간 걸로 다른 사람 성령 줬을 때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 부활의 능력,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몸에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치료자 중에 치료자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 이 딸을 사랑하시는 주님 믿거나 말거나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믿는 거야. 우리 느낌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 느낌은 맞다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신뢰하냐고. 우리 느낌을 우리 느낌이 주님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그림이 안 좋아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그림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네, 여러분 느낌을 부인하십시오. 그게 혼생명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 죽고자 할 때 살 것이요 살고자 할 때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막 어디 가서 저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혼생명을 부인하고 주를 나를 따르라 이거는 너의 자연인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말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믿고 따르라는 거. 내가 말씀에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으라고 여기시는 거지. 어? 우리가 뭘 그렇게 선거를 많이 하고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세상을 바꿔서 그걸 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믿고서 그 하나님 앞 정말 갈 바를 모르는 땅을 정말 나섰을 때 그걸 의의라고 여겼고 이삭을 갖다가 진짜 바쳤을 때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 아이를 죽일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믿었어요 이삭이. 진짜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했으면 그걸 못해 내가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설마 얘를 죽이겠냐. 그러니까 막연히나마 믿었어. 분명히 뭐 죽였다가도 살릴 거다 이런 믿음이 이 사람한테 있었기 때문에 드린 거지 아예 걷어갈 거다 그러면 나는 못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은 믿었어. 이삭을 완전히 죽이지 않을 거다. 왜? 이렇게 어렵게 줬는데 죽이려고 이분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었는데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느낌을 제발 믿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겨. 여러분 이거는요 100% 마귀한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했다면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입니다. 정진했어요.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나는 치료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나는 치료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끝내 주셨으니까. 왜 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한테 주고 나타나. 저주가 끝났다는 게 지금 이 사장님이 이제 보여줄 거야. 사장님 어떠세요, 지금 몸이? 이게 뭐냐? 좀 가뜩은 것 같아. 좀 가뿐하다. 몇 프로? 몇 프로 남았어? 아까 3 정도 남았다라는데 1 정도는 남으셨나봐. 다 가뿐하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케이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이 떨어져서 이건 땅이 망가지고 불 떨어져서 완전히 나가라. 내가 예시하는 영혼 사망의 영혼 떠나 사망의 영혼 떠난다. 나가! 너는 이 땅은 너에게 속해 있지 않다. 이 딸은 영광 안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있는 몸의 일부이다.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상 자녀가 되었고 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 사단아 너는 불법이다. 잠깐만 딸을 뺏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건 넌 불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얘기한 건데 너는 떠나야 떠나야 너는 떠나야 돼. 나는 법적으로 내 이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법적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떠라. 예수님의 머리 떠라. 힘 팔의 힘이 들어갈지어다. 팔의 힘이 들어갈지어다. 척추의 힘이 들어갈지어다. 다리의 무릎의 힘이 들어갈지어다. 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 부활의 힘 모든 무겁게 눌리는 건 떠난다. 사망은 떠난다. 예, 우리 자매님도 함께 외치세요. 나는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덩어리가 됐다. 생명 덩어리가 됐다. 사망은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외치세요. 자매님이 상상하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걸 여태까지 배우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자매님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를 여태 가르쳐 드렸죠? 할렐루야. 지금 뼈가 똑바로 됐습니다. 똑바로, 여러분 똑바로 될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똑바로 될 겁니다는 어디까지나 미래형이에요. 똑바로 됐습니다 하고 했을 때 이 브레인에 입력이 된대요. 네, 똑바로 됐다고 한 건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 입력되는 거야. 근데 나는 날 겁니다. 이거는 여전히 미래이기 때문에 영원히 미래야. 무슨 소리 아시겠죠? 나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날이 그랬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써있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느낌 따라 해석하지 마시고 네, 성경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나음을 입은 겁니다. 자매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지금 완전히 100% 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그럼 이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현상적으로 자, 해보세요.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써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남을 입었습니다. 내가 병을 완전히 나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보세요. 현상이 어떤지. 걸어보세요. 못하는 거 해보세요. 자, 못하는 거 해보세요. 이렇게 무릎 막 이런 거 못했어요? 옛날에? 안 구부러졌어요? 와, 다시 구부러졌어요. 와, 할렐루야,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순간 딱 됐나요? 아니 언제 됐나요? 얘기해 보세요. 그 간증이 좋아요. 언제? 그때 그 말씀 섞었을 때 딱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 네. 네. 여러분 상상하고 말한 거.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하고 말했을 때 만들어진 게 나타난 거예요. 추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러시구나. 그러니까 아픈 게 10보다 더 하셨겠네. 그러면 지금 아픈 정도가 제로예요? 아니면 또 조금 남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는 거짓말하고 싫어요. 솔직히. 아니 맑아지긴 했는데요. 네.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어디가 없어요? 조금.
조금 어디? 눈! 자, 우리 눈 한번 다시 해. 우리 성령의 주파수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팔하고 다리를 지금 나온 거 이후 얘기 안 하시잖아요. 눈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완전히 맑아져. 100%?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사모님 하세요. 저는 힐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때. 주님이 힐러예요. 여러분이 힐링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믿음과 상상과 믿음과 말로, 권위의 말로. 자,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의 맞음으로 내 눈이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내 눈이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눈 떠보세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시고 어떠세요? 맑아졌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100% 맑아졌어요? 후회했는데 조금 좀 맑아졌어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여기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 눈에 뿌연 게 완전히 사라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 눈에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하느라. 아멘! 어떠세요? 진짜요? 100%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제 필요 없어요. 전 여기 무슨 치료자 아닙니다. 치료자, 진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자, 매일 이렇게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마귀가 공격을 해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나는데 또 내일 와서 야, 너 그거 잠시 일시적으로 난 거야. 그냥 돈이 되어서 너 지금 아픈 거 봐봐. 이러고 건드려요. 100% 제가 얘기하는데 마귀는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자, 여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도망 나올 때 어때요? 바로가 얼만큼 쫓아왔죠? 끝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얘가 마귀가 끝까지 쫓아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 쫓아와라. 너 홍해 바다에 잠길 거야. 무슨 소리 아시죠? 쫓아올 때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세요. 맞이하세요. 그래, 끝까지 쫓아와라. 너 홍해 바다에 그냥 함몰돼서 거기 묻힐 때까지 쫓아와라. 무슨 소리 아시겠죠? 도망가면 더 쫓아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쫓아와라. 너 왜냐면 우리 마귀의 끝은 홍해 바다 여기 끝이에요. 걔가 살아서 우리 저기 못 쫓아왔잖아요, 광야에. 아시죠 그 말씀? 그러니까 나 또 하필 해놓는다. 이거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야. 마귀한테 야, 내가 네가 그래봤자 네 끝은 홍해 바다 한몰이라. 나는 너한테 이제 안 쏘가. 그렇게 알아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난 너한테 이제 당하지 않고 살 거야. 너 그동안 여태까지 나 공격하고 죽이려고 막 난리쳤지. 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난 정죄감 없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갖다 다 용서해서 나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너가 나를 합법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어. 너한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한 번에 고친 것이 끝이지. 네가 나한테 지금 하는 건 속이는 거야. 나는 속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돼. 그렇게 할 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고쳐놔서도요. 한 달 뒤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때요? 문이 열려요, 마귀한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